네, 수도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지방자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들 가운데 오늘은 그두 번째로 주민감사청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정치전략연구소 김철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예산제도, 했었죠. 예, 오늘은 그렇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 예. 잘못하면은 감사를 청구한다. 그런 제도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예. 내용과 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내용도 좀 살펴보시죠. 주민감사청구제도는 그 지방자치 단체나 네. 단체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됐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에 네. 청구가 가능합니다. 뭐 이게 구청장이나 뭐 시장이나 일부지사 구청장 또는 뭐 도지사나 시장 이런 네. 분들이 뭐 법에 위반됐거나 아니면 공익에 해가 된다. 네. 그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 이럴 경우에는 이제 청구가 가능한데요. 네. 이게 이제 법이 2000년 그러니까 1999년도에 법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네. 법령이 시행이 됐습니다만은 그 전에 1999년 96년도에 서울시가 가장 먼저 그 시민감사청구 제도라고 그래서요. 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 이전에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단체 네 군데, 그 네. 서울, 부산, 울산 뭐 등, 그리고 기초단체 27군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뭐 종로구나 용산구 등 해서 10개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시군 합쳐 27군데가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시민감사청구 제도라고 그래서, 그래요. 예, 그 실제로 시행을 했었고요. 그게 아, 보완이 괜찮고, 아, 권장할 만한 제도다 해서 이게 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2000년도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96년도면 그때 고건시장 때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조순시장 때, 조순시장이 예, 먼저 그걸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예,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하려면 그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요? 예, 그 청구 서류까지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제가 예.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보면, 네. 19세 이상 그 주민, 그러니까 시도 같은 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0명, 그 다음에 뭐, 종로구 같으면 뭐, 이제 200명, 그 다음에 50만 이상의 대도시 같은 경우는 300명 이내, 네. 이 사람들의 숫자 중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그 범위의 사람을 연서를 받는 거죠. 서명을 받아서,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예. 서명을 받아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종로구다. 종로구에 있는 문제였다. 그러면 네. 감사 청구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구청장 이름부터 감사 청구한다. 그럴 그렇으면 경우에. 서울시에다가 감사를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기관에. 그러면 아, 네. 서울시의 어떤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겠다. 이러면, 네. 안전행정부 같은 데다 감사 청구하거나 아니면, 감사원에다 감사 청구를 하거나 네. 이렇게 상위 기관에다 할수 있는 그런 네. 제도입니다.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상위기관에다 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튼 예외적인 상황도 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다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외적인 상황이 이제 예를 들면 수사 중이거나 네.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안 이런 것은 이제 감사 청구를 할 수가 없고요. 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 네. 이런 것도 감사 청구에 제외가 되고요. 네.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또는 감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또 감사할 수가 없고요.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끝냈다 하더라도 네. 새로운 사안이 발견됐을 경우 또는 중대한 사안을 감사를 안 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감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이제 감사 청구를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이 끝난 날로부터 2년 네. 이내에 감사 청구를 해야 됩니다. 2년이 지나버리면 아, 감사 청구 대상이 되지 예를 들면, 않습니다. 뭐, 다른 얘기지만은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 같은 사생활 문제로는 감사 청구하면 안 되네요, 그런 거.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서울시장. 예. 네. 농담입니다만, 예. 뭐, 주민 감사청구 제도를 전국적으로 잘 알게끔 해준 그런 예. 사건이 또 하나 있었죠.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주민감사청구 제도라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는 네. 물론 여러 사건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생소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알게 해준 사건이 있었죠. 그건 용인의 경전철 사업을 가지고 전현직 시장들에 대해서 주민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용인 그 주민들이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을 구성을 해서요. 워낙 유명한 예,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4월 11일 날그 상위 기관인 경기도에다가 감사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상위 기관인 경기도에서는 작년 6월 5일부터 48일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당 사례를 그래서 감사 결과가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부당 사례가 한네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가 있는데요. 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없이 그 용인경전철 프로젝트 팀을 설치를 했고요. 그 프로젝트 팀이 경전철 현안 사항에 대해 시 사무관리 규정을 위배하고 담당 부서와 협의 없이 시장한테 보고를 했고요. 시장이 단독 결재를 하는 등 업무 부장을 하지 않았고 문서 등록과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무책임 행정 처리를 했고요. 과정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런 지적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는 이제 정년 초과자를 특혜 채용을 해서 경전철 업무 그 제휴 시 경제성 분석을 좀 소홀히 한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나갔고요. 그 소송단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1조 127억 원입니다. 이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나중에 저희가 시간이 되면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주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가 생기니까 감사 청구를 해서 그 문제가 드러나니까 주민들이 또 소송을 걸었다. 그런 말씀인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1조 127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럼 이 용인 경전철 문제는 상당히 성공적인 주민감사의 청구에 한 예라고 볼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사례, 아주 중대한 사례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혹시 자기 임기 중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나 사리사욕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이런 주민감사 청구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문제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잘해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상당한 경각심을 줄수 있고,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데 신중함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경남 창원시에서 그 롯데백화점 지하 통로 개설 사업, 개설 허가에 대해서 롯데백화점에 특혜를 준건 아니냐. 그 지역 단체장이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아니냐 해서 주민감사 청구를 현재 준비 중인 걸로 전국적 언론에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좀 지켜볼 만한 사안이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충분히 거쳤느냐. 그리고 특정 업체의 어떤 그 특혜가 갔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좀볼수 있는 그런 사안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주민 감사 청구 제도라는 게요. 사실은 지방의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방의회가 일반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이 주민 감사 청구 제도가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문제인가? 이건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국회를 보면 국회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라는 기구가 있는 거죠. 이렇듯이 의회의 기능을 보완해주는 측면이 있다.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건좀 다른 롤 모델이니까 중앙의 민주주의 제도하고는 직접 우리 주민들 스스로 꾸려나가는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민감사 청구 제도 같은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주민감사 청구 제도가 시행된 지한 15년 정도 됐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죠. 편인가요? 편인데 이제 이게 조금 더 활성화돼서 지방의회가 일반 행정감사에서 다루지 못하는 일반 시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깊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감사 청구도 하고 문제가 있는 점들을 좀 밝혀내는 이렇게 하려면은 우선 홍보가 좀 많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대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식 수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그 감사 청구된 사례를 보면 거의 대부분 7대 도시 중심.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50만 이상 도시 이런 경우가 많고요. 시골의 어떤 시군 같은 경우는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도 상당한 홍보가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사 결과가 나왔으면 이 감사 결과에 대한 뭐 조치가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조치를 해당 단체장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조치를요. 그렇습니다. 그 단체장이 잘못한 건데.
근데 그 상위에 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그 조치가 또 필요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 부분은 해당 단체장이 이제 조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솜방망이 처벌이 될 우려가 있고 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단체장의 결정 사항을 애매한 공무원들만 처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아. 이런 점들이 조금 보완돼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좀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주민자치 제도 중에 핵심 제도 중에 하나인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네. 원활하게 좀 안착이 되고 더욱더 네. 발전될 수 있도록 이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예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예. 단체장들이 기초단체장들도 예. 이 자기 자신의 선거를 의식해서 예. 이 전시적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뭐 용인 경전철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결국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사를 청구해서 이 단체장들에게 좀 혼을 내준다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용인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 전직 시장까지 같이 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현직 시장 그 세 사람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개통이 작년 4월 26일이었어요. 네. 개통 이후 2년간 범위 내에서 하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네. 그냥 그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아주 복잡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철근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